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튀르키예 카파도키아고요. 오늘 벌룬이 뜬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보러 가고 있거든요. 지금 새벽 5시입니다 얼른 부지런히 가보시죠. 해가 뜨기 전에 얼른 가야 예쁘대. 사람들 새벽부터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다들 벌룬 보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낮에 엄청 뜨겁잖아.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한 명 없는데 다들 여기 있었네. 일출 전망대 가려면 이렇게 돈을 걷어요. 한 명당 한 8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0원이었는데 두 배가 뛰었대요. 튀르키예 인플레이션 진짜 무섭긴 무섭다. 엄청 사람들이 많아. 정상에 부지런한 사람들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이러다고 생각했는데. 벌룬 하나 뜬다. 저기 첫 번째 거 하나 뜨고 있어. 춥밥주스 떠있는 것 같지 않아? 춥밥주스 같아. 너무 예쁘다. 근데 저 조그만한 사람 타는 거예요. 10명이 넘게 타 있대. 많으면 20명 타 있다는데? 오, 저기 딱 불을 붙일 때가 더 예쁘네. 와, 근데 저 10명만 탔다 그래도 도대체 얼마요? 티야? 우리가 원래 튀르키예 신혼여행 오고 싶어 했잖아. 맞아. 난 이거 보고 싶어서 오고 싶었거든. 근데 그때는 1년 전인데 무조건 타야지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굳이 안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 생각이 1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하다. 그럼. 하긴 하루아침에도 변하는 게 생각인데. 예쁘다. 너무 예쁘다. 느낌이 들긴 쉽지 않은데 여기는 보고 있으면 너무 황홀한 것 같아. 이거 보러 올만하네. 이거는 진짜 전 세계 어딜 가든 없는 거잖아. 그치. 맨날 어디 가면은 어디에 스위스, 막 어디에 이탈리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여기는 진짜 독보적이다. 어디에 뭐 카파도키아 이런 게 없잖아. 그치. 불이 저렇게 꺼지면 점점 내려오나 봐. 근데 저렇게 좀 올라가다가 바로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 맞아. 그건 실패한 거래. 안 떠가지고 내려가는 거래 다시. 좀 안타깝겠다. 다 배정돼 있어갖고 다시 뜨려면 이미 이쁜 거 다 지나갔을 거야. 그치 그치. 근데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새벽 5시에 이런 텐션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너무 예뻐. 이게 하나만 떠있으면 안 이쁠 텐데 여러 개가 엄청 여러 개 있으니까 예쁘다. 그리고 해 뜨는 거랑 저 산들이랑 해가지고 너무 예뻐. 저 벌룬의 가격은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진짜 천차만별로 움직여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 120유로 어제 불렀는데 그냥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서 안 타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원래 멀리서 보는 게 희극일 때가 많은 거야.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야? 비극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 왜? 몰라, 뭔가 되게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 약간 몽글몽글해지지 않아? 기분이? 약간 잃고 있었던 동심을 깨워주는 것 같지 않아? 동심 잃었었어? 그치, 쩌든 지가 언젠데. 영훈이 동심이 아직 있어? 그럼 마음 한 구석에 있지. 나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산타클로스? 어. 산타클로스 있지. 있어? 있지. 엄마 아빠? 아니, 진짜 찐 산타클로스는 있어. 근데 우리한테 오지 않아? 아, 그럼. 아, 뭐야 그게. 다 울었잖아. 울면 안 되는데. 아, 이쪽도 이쁘네.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네. 아까랑은 또 다른 풍경이야. 너네도 오늘 벌룬 떠서 신났구나. 안녕. 안녕. 오, 얘는 왕건이다. 근데 왕건이 애들이 귀여운 거야. 순한 거 봐.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 어머, 앵기는 거 보소. 고객님, 마사지가 마음에 드시나요? 와,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예쁜 게 이쪽에 해 있는 데랑 또 해 없는 데랑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 유정아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거는 진짜 엽서다. 멍하게 보게 되지 않아? 진짜 멍하게 보게 돼. 아, 너무 예쁘다. 예쁘단 말을 너무 많이 하지만 정말 너무 예뻐요 보면. 그냥 되게 이런 순간이면 세계여행 잘 나왔다는 생각도 되지 않아? 맞아. 언제 또 이런 걸 다 보겠어, 그치? 그니까. 명훈아, 저 개가 진짜 명당이야. 그치? 여기 맨날 봐도 맨날 볼 수밖에 없는 풍경인 거 봐. 나 강아지랑 찍어줄게. 찍어줄게. 아유, 마음에 드셨나봐요. 아주 발라당 누우셨는데요? 배도 까고. 자기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어, 약간 이거 술 먹고 나보는 거 같지? 자기야. 자기야, 여기서 잠이 입 돌아가. 아니야. 자기 해 떴어. 살았어, 살았어. 정신 산만해갖고 겁나 귀엽네. 그치. 다 하나씩 착륙한다. 이제 내려가나봐.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유정이 지금 머릿속으로 하나당 얼마 어, 나도 곱하기면 이럴 것 같은데. 아니 난 저게 저렇게 많이 뜨면 대체 하루에 저것만 해도 얼마를 버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니까 유정이 그럴 것 같은데? 귀신이야 귀신. 궁금하지 않아? 이게 한 달당 15만 원이라고 치면 한 개당 150만 원인 거잖아 적어도. 그치 적어도 그렇지. 10명은 태우지 아무리 못 태워도. 10명이 뭐야 바글바글한 거 봐. 한 20명은 태운 것 같아. 최소 200으로 잡아도 내가 본 것만 해도 지금 100개는 넘게 뜬 것 같은데 그럼 3천만 원인 거잖아 하루에? 어. 어떻게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예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난 그냥 우와 예쁘다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아유 좀 현실적이어야지. 그래야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간다구나. 결혼은 잘한 것 같아. 가끔 좀 깰 때가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와서 이거 제대로 못 볼까봐 엄청 서둘렀잖아. 맞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기네. 맞아. 일찍 올라온 사람들은 명당 차지하려고 올라오는 것 같아.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아침에 되게 춥거든요. 낮에는 뜨거워서 못 돌아다닐 정도네. 지금 바람막이 입어도 약간 서늘해요. 근데 좀 예쁘게 입고 온 사람들 보니까 뭐 조금 더 꾸미고 와도 될 것 같아. 맞아. 예쁘게 입고 화장 꼭 잘하고. 아쉽다 그게 조금. 오후 4시 몇 분으로 알람 맞춘 사람이 누구지? 살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뒤에서 엄청 웃으시네. 자주 그러는 것 같은데. 들켰어 들켰어. 다들 비웃으시는 거야. 뒷분 알고 보니까 한국 분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충돌사고 아니야? 몇 대 몇일까요? 소유정 TV. 저 초록 벌룬이 지금 아 저 회색깔 벌룬이 초록색 벌룬을 밀고 가고 있거든. 회색 벌룬이 더 과실이 많아. 3대 7. 초록 3, 회색 7. 나는 저거 보면서 더 둘이 뽀뽀한다 이 생각했는데 충돌 사고로 보네. 진짜 다르다. 다르니까 부부겠지? 오늘 진짜 아침부터 벌룬도 제대로 보고 진짜 오늘 하루 만족스러운 터키 여행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카파도키아가 터키예 중에 가장 비싼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숙박비가 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행 중 가장 큰 숙박비를 지출했어요. 카파도키아가 동굴 호텔이 되게 유명한데 여기는 동굴 호텔은 아닌 것 같지? 그래도 시원한 느낌이야. 시원하긴 시원해. 근데 여기가 10만 원 초반 정도 하고요. 이렇게 방이랑 화장실 이렇게 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식을 줘요. 조식 먹으러 가시죠. 가자. 메라바. 와 종류 되게 많다. 빵이랑 시리얼이랑 과일, 치즈, 잼, 소세지랑 올리브가 진짜 많네. 견과류도 진짜 많고. 진짜 많아요. 대박 오렌지 주스 착즙이야.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세계 여행하면서 첫 호텔 조식 아니야? 진짜. 카파도키아가 여기 터키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데라 했잖아. 이거 점심 겸이니까 많이 먹어. 숙소에 너무 많은 돈을 썼어. 얼른 보고 오니까 카파도키아 여행 다 한 것 같아. 원래 그거 보려고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숙소에서도 루프탑 가면은 얼른 보인다 그랬잖아.
여러분, 카파도키아는 벌룬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숙소들 루프탑에서 벌룬을 볼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숙소를 예약하긴 한 건데, 이 숙소가 여기 시세치고는 한 초중반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그런 숙소긴 합니다. 근데도 우리가 여행하면서 가장 비싼 숙소긴 하잖아. 그치. 근데 아침부터 저런 거 보면서 밥 먹으니까 세상 신기하다. 지형이 고구마처럼 저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신기해. 그것 때문에 더 특이한 것 같아. 돌들이 모양이 다 달라. 저거는 약간 명운일 것 같아. 응? 저거 명운이 아침마다 바닥바닥 쓰는 거 있잖아. 나 아침에 계속 누워 있었는데? 아, 그 있잖아, 바닥바닥 쓰는 거. 부부 대전이 많이 바뀌었어. 우리 명운이 아주 건강해. 나 근데 저건 아주 발사하겠다, 발사하겠어. 밥이나 먹어 빨리. 여러분, 저희는 여기 근처에 우치히사루 성이라고 저희 테라스에서 보였던 그 예쁜 성 있죠? 거기에 가는 버스가 있대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러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너무 뜨겁다. 진짜 낮에는 너무 뜨겁다. 와, 풍경도 너무 예뻐. 해 뜨니까 아까랑 확실히 다르지. 근데 난 아침이 훨씬 좋다. 시원해서. 시원해서? 아, 덥긴 덥다, 그치? 여러분, 지금이 30도가 넘어요.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있다, 유정아. 우치히사루. 이거 같은데? 우치히라. 아, 우치히사루 성. 우치히사루. 근데 방금 놀라운 거 못 봤어? 뭔데? 내가 한글말로 했는데 아저씨가 다 알아들으셨어. 아저씨가 똑똑한 거야. 아, 내가 멍청한 거구나. 너무 멀리 내려줬어. 버스 타고 10분밖에 안 온 것 같은데 게레미랑 또 느낌이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완전 시골 같아. 냄새도 좀 시골 같아. 어, 똥 냄새. 저 냄새는 기분 나쁜 똥 냄새가 아니야. 그러면 기분 좋은 똥 냄새야? 어, 유정이 똥 냄새보단 좀 구수하지. 와, 그냥 돌을 안에 다 구멍 파가지고 만들어놨네. 신기하다. 우리 호텔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 전체가 되게 성 같은 느낌이었잖아.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재만 성이고 주변은 다 마을이었네. 안녕하세요. 우리 뭐 빵아저도 몰라요. 네? 네, 아빙고. 대체길래. 대체길래. 하나 먹자. Yes. What's the best? 우와. My friend, pistachio best. 어, 나 피스타치오. Original best one. 카파도시아. One pistachio. Okay. 백이네, 백 사천 원. Yes. Small, medium, big. No problem. 아, small. It's small. Yes. 아, medium. 미디움 먹자. 미디움. 오케이. 미디움. 아. 돈 뽑아야겠다, 우리가. 그치. 어? 어, 이거 또. 오케이. 아이. 동북전덕 아이스크림 커머니. 토핑 트리오. 아, 너무 당하는 것 같아. 우리 뭐 빵아 줘도 몰라. 몰라 아이스크림 몰라. 죽으면 안 되는데. 전복전복 아이스크림. 전복전복 맛있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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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진짜 터키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보거든? 진짜? 응, 난 저 눅눅당한 게 너무 싫어서 안 사먹었단 말이야. 아. 근데 진짜 쫀득쫀득하다. 그치? 아이스크림이랑 식감이 완전 다르지? 조금 더 쫀득하면 똑같다. 건강도 좀 비싸긴 한데 맛있다. 제가 씨가 대한민국 해도 사먹었어. 국뽕이 차올랐어? 아니, 그럴까 노력하시는데 한번 사먹어 드려야지. 여러분, 저게 우치사르 성이라 그래가지고 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새래요. 포트리스. 와, 진짜 신기하다. 생일
아, 세네모스. 야, 그래서. 프레젠트? 예스. 땡큐. 예. 예, 베이비. 이즈 네임 이즈 네임 좀 에페. 에페? 에페? Bye bye. 아 너무 예뻐. 세레모니 시키세요. This. See you later. See you. Bye bye. Where from? Korea. Korea. Bye bye. Thank you. Bye bye. 길로 10분만 걸어가면 된대. 응, 1km. 따라온다 계속. 가자 우리 같이. 우리 케밥 먹으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내가 한덩이 줄게, 케밥. 너 케밥 싫어하는구나? 이런데 히치하이킹 해야 되는데. 나의 섹시한 표정으로다가. 섹시를 태우시는 거 맞아?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착각이라니. 원래 인생은 착각 속에 살아간다 그랬어. 원래 인생은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럼. 긍정적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랬잖아. 한국 가서 되게 짜증났을 때 아싸라고 얘기할 용기가 생겼다고. 여러분 저희가 어제 얘기했는데 저희가 어저께 노을을 보면서 집에 가는데 되게 갑자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노을을 본 순간이. 그래서 저희가 집에 가면서 이제 한국으로 가면 우리가 되게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싸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될까 그게? 노력해야지. 예를 들면 막 회사에 갔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 그럼 너무 힘들잖아 몸은. 근데 한국에서 예전에 있었을 때는 너무 짜증이 났단 말이야. 그런 현실이.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근데 지금은 아싸 이 일도 배울 수 있고 저 일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우선 마음은 먹었다. 조금 고쳐 먹었다. 과연 될지는 모르겠다. 집에 와서 욕하는 거 아니야? 아 짜증나 이러면서. 아싸가 아씨로만 안 되면 돼. 메르아바. 메르아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카파도키아에 오면 제일 유명한 음식이 항아리 케밥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터키에서 제일 비싼 데라 그런지 가격대가 있다. 세트 메뉴 하나 2만원 정도 하네. 그니까 그래도 이왕 먹는 거 제대로 하나 먹어보자. 언제 먹어보겠어 항아리 케밥. 이거 세트 메뉴랑 단품 하나랑 음료는 어떡하지? 맥주? 어, 맥주? 날씨도 좋고 옆에 꽃도 있고. 아, 맥주랑 꽃 있는 거랑 뭔 사용이야. 기분 좋잖아. 근데 꽃이, 아니 꽃이랬다. 이 맥주가 비싸. 5,000원이네. 5,000원보다 더 하는 거 같은데? 200이잖아. 4,728. 거의 7,000원, 8,000원. 비싸네. 그치. 그래, 맥주는 먹지 말자. 맥주는 이따 저녁에 먹자. 아깝군. Can I order? Yes. Number two? Yeah, number two. Yes. Number two, one and chicken? Chicken wings. One, two, zero. More of us? No, base. Okay. two, zero. Two packs, yeah. Okay. Thank you. 이따 우리 집 테라스가 아니다. 이따 노을 보러 갈 때도 노을 보러 가서도 먹고 테라스에서도 먹어. 그래? 찬성. 날씨도 술이 남는 거야. 응. 당연하지. 물 장사가 최고야. 우와. 왜 이렇게 깨먹나 봐. 뭐지? 야. 와 대박. 우리나라 뚝배기 같지 않아? 뚝배기 깨버리셨네. 빨리 먹자.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약간 파스타 소스 끓인 것 같은 느낌인데 느끼하지 않고 너무 맛있다. 유명한 이유가 있네. 근데 어떻게 붙어있는 거지? 이거? 응. 여기만 이렇게 살짝 진흙 같은 거 바르나?
터키 고양이 때는 어디서 보고 있다가 그 집에 서빙 되면 오는 거 같지 않아? 안 보이다가? 응.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딱 서빙이 되면은 바로 와. 다 너무 맛있다. 알아서 먹어? 땡기지 마. Baby, 침대. Baby? Yeah, baby. Baby? No. 아, where is baby? I don't know. You don't know?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대. Born, it's okay? Yeah, yeah. No problem. No problem. It's finished? Yeah. Yeah. Okay. 맞아. 방아리 케밥 맛있다. 진짜 잘 먹었어. 개눈 감추듯이 막 먹었어. 이제 맥주 사들고 올라갈까요? 그럼요. 오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죠. 어, 방금 고양이 왔는데? 어디? 고양이 있어. 새끼 고양이. 완전 새끼야. 먹고 싶어. 저희가 자기야 유신청. 숨어 있는 데인 것 같아. 아직 애기라 겁이 많아. 가자. 맥주 사들고 올라가자. 제일 행복한 시간. 우행시, 우행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올라간 데가 저희가 아까 아침에 벌룬 투어를 본 데예요. 근데 여기 일몰이 진짜 미쳤거든요. 진짜 예쁩니다. 준비물 사들고 올라갑니다. 아이빠, 아이빠, 아이 또 온다, 또 온다. 안녕. 난리 났어. 또와. Hello, 메르아바. 메르아바. 부끄러워. 젤리. 젤리 좀. 알았어, 알았어, 바바씨. 바바씨, 말아비듯이. 없어? 어? 뱅베리.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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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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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레 귤레. 귀여워. 진짜 여기는 걷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바쁘다 바빠. 카파도키아야. 강아지 봐야 되지. 애기들 봐야 되지. 아저씨랑도 인사해야 돼. 근데 나 터키 아저씨들한테 좀 먹히는 거 같아. 약간 터키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 며느리 삼고 싶은 유튜버인. 누가 설문조사 했는데? 내 느낌이. 진짜 신뢰성 없는 설문조사네. 이제 해 지기 슬슬 시작한다. 어, 너무 신기하다. 이런 데 이렇게 있는 게. 그니까. 이런 데가 진짜 동굴 숙소네. 그런 거 같아. 아예 동굴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우리 숙소는 동굴 숙소는 아닌가 보다. 근데 티르키의 숙소 예약할 때 전부 다 동굴 숙소라고 하잖아, 여기는. 그치. 근데 둘러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잘 봐야 돼. 어, 잘 봐야 돼.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꿀팁입니다. 아, 근데 여긴 좀 아쉬운 게 일몰일출을 보려면 돈 내야 돼. 그래. 이게 800원이라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하루에 2,000원씩이잖아, 인당. 야금야금 가져간다니까, 진짜. 이것도 현금밖에 안 되고. 와, 우리 현금 딱 맞아? 맞아. 이거 없었으면 우리 못 들어갔다. 가만히. 2 40 다시 큘레. 우리 벌써 말이 끊긴 거 보니까 힘든가 보다.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안에 파여 있는데 마을이 있는 거잖아. 대구네, 대구. 그래서 낮이 뜨겁나 봐. 여기 티르키에서 되게 비싼 쪽에 속한다고 했잖아. 여기가 제일 비쌀걸 아마 여행지 중에서. 그치. 근데 여기서 벌룬 투어도 하고 뭐 레드 투어도 하면 하루에 50만원 깨지는 건 기본이래. 근데 우리는 거의 5만원도 안 되게 오늘 놀았잖아. 아, 근데 진짜 알찼어. 행복하고 잘 쉬고 잘 보고 잘 먹고. 돈이 많아서 그걸 다 해도 좋겠지만 오늘 이렇게 해도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여행에는 원래 인생은 다양하다고 하잖아. 여행도 다양한 거고. 오늘은 이렇게 놀아서 진짜 알찼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영훈아, 터키 오면 술값 비싸서 우리 술 안 먹기로 했잖아. 음료.
너는 언제쯤 정신 차릴까? 정신 차리면 인생 못 산다 그랬어.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그런가? 맥주 먹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럼 세상을 약간 삐뚤게 바라봐야 재밌는 거야. 야, 근데 진짜 예쁘다. 좀 있으면 불 꺼질 것 같지 않아? 불이 꺼져? 불이 켜지잖아. 해가 꺼지고 불이 켜지고. 유정이 진짜 대단해. 마술사지. 언어의 마술사. 언어의 마술사.